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안녕하세요. 유튜브 도명을 사실 잘 들리나? 자, 유튜브 도명을 드디어 구매했습니다. 자, 룩스패드. 최근 유튜버들이 쓰는 룩스패드. 지금 까보겠습니다. 개인 방송 장비 우투캠. 조명 삼각대. 생각보다 짱짱해. 무게감도 있고, 요건데 요거 삼각대. 자, 삼각대 여기 나왔고요. 3단이네. 3단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기본으로 세우면 됩니다. 이따가 세워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특급 유튜버들이 쓰는 특급 조명 룩스패드 43인치. 조명이 크기가 꽤 있네. 아, 멋지라시. 요겁니다, 요거. 지금 보면 크기가 제법 커요. 그러면 개봉하겠습니다. 오. 자, 있어 보입니다. 자, 요거 설명서. 설명서, 여기. 설명서. 자, 요런 형태고요. 패스. 요건 뭐야? 뭐 이거 인증서인가? 자, 그리고 바로 요게 바로 그 조명. 이렇게요. 네. 오, 이렇게 생겼구나. 와, 거의 모니터만한데? 네, 작은 모니터 같은 느낌이에요. 자, 뒤에 후면. 후면. 다시 전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조립은 일단 해보기로 하고. 모니터요? 이거는 모니터 말고 조명이에요. 이거는 아답터. 이거는 파워 케이블. 그럼 이제 삼각대를 사용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이게 지금 인터넷 평에서는 삼각대랑 연결되는 게 짱짱하지 않다고 했어. 자, 이렇게. 자, 일단 됐고, 삼각대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 여기 좀 불안하네. 관절이 좀 불안하네. 잘 껴지는지도 모르겠어.
나도 생각해요. 여기 앉아. 자, 풀어서 한번 연결해보세요. 됐다, 됐다. 아니네, 쑥 들어간다. 자, 여기 들어갈 때 쑥 넣어야 된다. 그거 참고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자, 유튜브 조명은 얼굴이 그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쏴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게 하고, 연결 한번 해서, 이렇게. 여기 뒤에 아바타 꽂아주고, 자, 그럼 연결 띠. 자, 하나, 둘, 셋. 뭐 있습니까? 오, 밝습니다. 자, 밝나요? 자, 여기서 밝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색깔이 조금 또 보랏빛으로 바뀌기도 하고. 오, 색감이 다르네. 오. 흰색부터 노란, 약간 노란빛 나게까지. 여기 좌측에 있는 거랑 우측에 있는 걸 돌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뒤로 붙여볼까요? 자, 요걸 돌리면 밝기 조절이 되는 거고, 요걸 돌리면 이제 색상이 좀 변하는 거예요. 네, 요렇게 되십니다. 그다음에 요걸 해서 제 얼굴이 비춰서 뽀샤시하게 나오는지 요걸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용해 볼게요. 높이를 올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상대가 아주 짭짤합니다. 자, 얼굴이 과연 뽀샤시하게 잘 나올지. 네, 조금만 각도 더 올리면 얼굴 쪽으로 조금만 더 비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그림자가 막 지나요? 오, 괜찮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아, 네, 네, 밝아요, 밝아요. 아, 밝아요? 네. 아, 좋아요. 효과가 있네. 자, 여기 역시 고급 장비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유튜브실로 만들 건데 다 완성해서 인증샷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